그럼 지금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한눈에 보기에도 자 주변 건물들과 확연히 다르게 투명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안에서 역시 밖이 훤히 보입니다. 남향으로 지어져서 햇빛을 그대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3층 건물 내부에도 벽이 존재하지 않아서 집이 입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세면대가 있는 욕실 역시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밖에서도 집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다 보일 텐데 사생활 노출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일부 공간은 이 커튼으로 내부를 차단해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아, 그래요. 자, 독특한 집 여기 또 있는데요. 아, 미국의 한 남성이 44년 전에 비행기를 약 1억을 넘게 주고 사서요. 우와. 10년 동안 집으로 개조를 해서 비행기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비행기 한 번 타기도 네. 힘든데 뭐 매일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네. 오래된 버스, 아직도 돈 들여 폐차하시나요? 이젠 폐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없던 버스가 이렇게 멋진 집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주방부터 안쪽에는 넓은 침대까지 놓아서 어느 호텔도 안 부럽습니다. 이 볼품없던 버스는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여성 두 명이 집으로 개조한 것이라고 하네요. 자, 박물관 위에 떡하니 올려져 있는 이 집. 파리 에펠탑과도 그 높이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크레인을 통해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은 것인데요. 네. 크레인의 도움이 필요한 일명 옥상 점거집입니다. 옥상 점거집이요? 외관과 달리 내부는 깔끔하고 부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와. 가장 큰 장점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체가 아름다운 집도 있습니다. 멕시코에 위치한 조개 모양을 닮은 집인데요. 네네. 이 집의 건축가는 평소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집을 짓는다고 하네요. 집 밖뿐만 아니라 안까지 조개 모양으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네. 나선형 구조와 다양한 색이 신비감을 자아내네요. 진짜 신비롭네요. 자, 이 집을 좋아하는 건 역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집 자체가 커다란 놀이터 역할을 하는데요.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꾸며졌을 뿐만 아니라 주방, 서재, 침실 등이 미로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숨바꼭질하기 좋겠어요? 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딱딱한 고인돌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와.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네. 바로 아늑한 부엌과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네요. 이 고인돌 만화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집의 가격은 무려 40억 원이라고 합니다. 비싸네요. 자, 이번에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꿈만 같은 집입니다. 꿈매.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지어진 스케이트보드 집인데요. 이 집 역시 스케이트보드 세계 챔피언이 지은 거라고 하네요. 집 안으로 들어와 살펴보면 어디서든 스케이트보드를 즐길 수 있도록 집안을 모두 곡선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특히 이 비 오는 날에는 이 집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겠는데요. 자, 심지어 싱크대까지도 스케이트보드 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특수 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못 말리는 스케이트보드 사랑입니다. 한번 놀러 가보고 싶네요. 재밌겠네요. 땅값과 집값은 오르고 점점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네. 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이 만나면 상상으로만 그리던 집도 현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각자의 취향에 맞는 개성 있는 집 만들어서 그 안을 웃음으로 꽉 채우시길 바랄게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나만을 위한 집. 아름다운 곳이 많았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쯤 되면 많은 분들이 추석 준비하러 바쁘실 텐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분은 20m 높이의 나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신다고 하고요. 네. 자, 추석이면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죠. 한가와 이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 바쁘신 분들도 보이네요. 계시다고 합니다. 추석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풍성하고 맛난 추석을 위한다면 저와 함께 미리 맛보는 추석상 만나러 가시죠. 가시죠. 강원도 홍성 맛있는 추석을 찾기도 전에 깜짝 놀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누득 떨어진 정체불명의 이것 그리고 조끼 20m는 넘어 보이는 나무 위에 이분 때문입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잤다는 겁니다.
네, 이맘때면 아파트 7층 높이 정도 되는 잣나무에서 잣을 따기 위해